But last year in October, I quitted to go to swim. Santa Barbara County Public Health Department is opening more COVID-19 vaccine appointments tomorrow. The county is expecting 3,800 doses of the Johnson & Johnson vaccine this week. 안녕하세요. 소리툰 영어 채널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. 저는 소리툰 집착 코치 플로라입니다. 예전에 제가 연예인 성시경 씨 소리 영상 분석하는 영상에서 주아쌤이랑 같이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.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. 제가 어떻게 영어를 변화를 시켰고, 어떻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,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은 혹시 영어 발음 때문에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? 저는, 예전에 영어 발음 때문에 원어민들과의 대화를 할 때도 계속 피하게 되고, 내 영어 발음이 안 되면 어떡하지? 뭐안 들리면 어떡하지? 좀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자신감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가 있었어요. 근데 그게 모두 소리툰 영어 프로그램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저의 변화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처음 영어 발음을 연습을 할 때도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하는 흔한 실수 있죠. 그거를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뭐냐면은 발음을 좀 굴리면은 혀를 많이 굴리면은 영어 발음이 개선된다. 좀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든 단어마다 저는 R 사운드, R 발음을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좀 인위적으로 들리고. 그리고 좀 매번 좀 지적을 받았어요. 왜 이렇게 허를 굴려? 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아, 이거는 영어 발음, 그러니까 영어 소리를 제대로 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제 소리툰 영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고 배우고 그다음에 그다 끝낸 후에 깨달은 거는 발음은 영어 발음은 혀를 많이 굴리는 게 아니고 각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소리툰 영어 프로그램을 다 하고 난 뒤에는 제가 R 사운드를 뱉는 것보다는 각 소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좋은 기간이라고 하죠. 그 좋은 기간을 정확하게 움직이려고 많이 연습을 했고 그 결과 지금은 굉장히 명확하고 자연스러운 영어 발음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원어민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예전 같으면 굉장히 피했을 건데 지금은 제가 그냥 말을 하려고 해요. 그런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제가 그 영어 발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깨닫게 된 순간은 원어민 선생님들과의 대화였던 것 같아요. 참고로 저는 그 소리툰 영어 코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그 영어 학원에서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있어요. 원어민 선생님들과 항상 그 수업 관련돼서 대화를 할 때마다 예전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원어민 선생님들이 항상 I'm sorry, 뭐 pardon, what 이렇게 다시 되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엄청 그때마다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. 왜 자꾸 내 말에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거지? 왜 자꾸 되물어보는 거지? 이런 생각 때문에 점점점 좀제 영어 소리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고, 그리고 특히나 그 리딩 수업할 때, 아이들한테 리딩 수업할 때는 영어 문장을 하나하나 다 읽어주면서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, 원어민 선생님도 한 번에 못 알아듣는 제 발음으로 과연 학생들이 알아듣고 있는 건가? 정확한 발음으로 내가 영어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과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자신감이 떨어진 그 상태에서 저는 또 소리툰 영어 프로그램을 만났죠. 그러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영어 소리를 완벽하게 익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할 때는 뭐 I'm sorry, pardon, what 이렇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어요.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제 말을 한 번에 알아듣는 그런 좀 순간을 경험을 했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의 직업에까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도
그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항상 학기마다 이제 강의 평가를 하거든요. 근데 그 강의 평가를 할 때마다 추상적인 말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많이 적혔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친절하세요. 뭐 아니면은 뭐 선생님 좋아요. 아니면은 뭐 선생님 무서워요. 이런 얘기들.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적혔었는데 제가 이제 소리툰 영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영어 소리를 변화시키고 난 뒤에 2개월 후에 이런 평가가 적혔더라고요. 저한테 선생님 영어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. 이런 얘기를 딱 적어놨는데 그거를 본 순간 저는 진짜 엄청난 좀 성취감을 느꼈어요. 이렇게 영어 소리를 변화시키니까 진짜 저는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마음 자세도 달라진 점이 저한테는 정말 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.